7차전에는 최동원 투수 선발 내세울 예정입니까? 그건 글쎄, 비밀이지만 말이죠. 지금 최동원 투수를 뭐 저 생각은 다른 투수들이 앞에서 한 원 포인트를 해주고 최동원 선수가 들어갔으면 하는 지금 생각입니다. 네, 조금 아끼는 마음이 또 있군요. 네. 마지막 게임에 임하는 최동원의 각오는 비장했다. 1984년 한국 시리즈 우승팀을 가리는 마지막 승부. 서울 잠실구장은 이른 새벽부터 표를 구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표 못 샀어요. 매진됐어요? 네. 매진됐어요. 얼마짜리 표가 매진됐어요? 전부 다 매진됐어요. 표를 두 장 살라고요. 아, 표가 두 장 필요한데 표가 없어요? 네, 없어요. 롯데와 삼성. 두 기업은 전사적인 응원에 나섰다. 응원단이 몇 명 나왔어요? 전부 한 5천 명 나왔습니다. 5천 명이요? 네. 입장권 얼마씩 주고 들어왔어요? 입장권 3,500원 주고 왔습니다. 아, 돈 할인도 없이 그냥 다 주고 들어왔어요? 아, 다 주고 들어왔습니다. 누구 사진에? 최동원이요. 최동원이 좋아요? 네. 팬들은 오늘도 최동원을 원하고 있었다. 아, 지금 삼성 다이아몬드 선발이 누구예요? 김일용입니다. 네? 김일용. 김일용 선수, 겨 어때 컨디션이 됐을까? 안 좋아합니다. 아. 나나센뜨기냐 간뜨기니 뭐 뭐가 이랬어요 때 고단이 있단 ですけども ね. 야, 마, 오 마이 뭐 김이시가 이ないんだ と. 言われたからしょうがなくその 自分は もうここまでですよ っていうその言葉と 예, 彼の 場合は 私は どこまでに 行きますよ っていう言葉と 違うわけですね. 롯데 자이언트는요? 최동원입니다. 최동원! 괴력에 가까운 그 피칭, 놀라운 피칭을 보이는 최동원 선수 아니겠어요? 웬 7차전에 나오길래 웬 중간에 나올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미 다섯 번째 등판. 최동원도 지쳐 있었다. 컨트롤이 조금 안 됐죠. 제구 그 자체가 조금 떨어지더라고. 힘이 빠지니까 공이 뜨는 볼이 많더라고. 뜨는 볼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그의 투혼도 한계에 다다른 듯 했다. 자, 2구입니다. 아, 잠깐! 이만큼이 선취득점에 라이언스 1-0입니다. 라이언스가 한 점 앞서가는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 불안합니다. 예? 예, 불안한데 이길 겁니다. 이길 것 같아요. 예. 자, 투엔투입니다. 안타! 안타! 부자인스 안타! 3점 3-0입니다. 2점짜리 그 안타를 맞고 말았는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커브가 그 외곽으로 빠져주질 못하고 몸쪽에서 커브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그 송은 선수가 받아쳤는데 지금 최동원 투수 표정이 어때요? 최동원 표정이 좀 잡잡한 것 같습니다. 잡잡한 것 같아요? 예.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당시 롯데 수석 코치였던 도희창 씨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한다. 녹화에 오라 오왔대 から 더 이상 오나가 쓰이다 지금요. 오나가 쓰이다는가 뭐, 와다시 가이테 쿠다사이 그 의미가, 저도 아노 도지와 와다시 뭐 興奮して 와간나갔다스けど, 와, 소가 또思ってね, 야, 뭐아도 쳤다, 뭐아도 2-3회다, 간발해, 때 이었더라, 어. 정말 최동원의 그 진가가 여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초인적인 그런 거 정신력이에요. 오늘 이 다섯 단타에 5에서 7번 타자. 자, 4, 옵니다. 헤트, 4, 4, 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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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에서 그걸로 끝이었다고 봤어요. 고려 시리즈 모든 것은 끝이 난 거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본인도 모르게 아주 반격스러워. 그러나 그의 투어는 동료들을 일깨우고 있었다. 동원아 이길 수 있다. 정말로 네 할 것만 해라. 우리는 해가지고 우리 무조건 이긴다.
젊은 선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롯데는 순식간에 삼성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 지금 김일용 선수 투구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펭수시보다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疲れたな 이유 선어 이때 났는데도 소유 疲れという문도 또나 고 가산아때 전세를 뒤집는 역전 홈런이었다. 홈런! 홈런이다! 역전 홈런! 유재열 선수를 5번 타자로 갖다 놓은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그 자기 몫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가봐. 소이타, 저는 僕に ない, 제도に 持っている 피처가 1人で 投げ抜く という 力ある限り 投げ抜く という ものが 彼には 常に あったと 思いますね. 6번이다. 센터 홈런 앞으로 사간에 박영태 내렸다. 지성단 센터가 홈런다. 100번 홈런 서드 홈택아웃 홈택아웃. 자, 1, 7점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할 정도로 갑자기 좀 빨려졌어요. 사실은 빨려졌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7차전 마지막 구회거든. 투아웃 마지막 타자가 들어섰다. 이때가 아웃스윙 아웃스윙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84년도 한국시리즈 6대4로 자이언츠가 예상을 완전히 깨고 한국시리즈 최동원 투수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이고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영웅의 탄생이었다. 선수들도 팬들도 최동원에게 감사했다. 시리즈 나 홀로 4승. 1984년 최고 수훈 선수는 당연히 최동원의 몫이었다. 첫째 기쁘고요. 그러고 우승하게끔 물론 막 전부 다 노력을 해가지고 라인들의 힘이 컸고 그러고 감독님 코치님이 어떤 작전이 유약이 많이 들어갔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쁠 따름입니다. 최동원은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4승 1패 1.80이라는 평균 자책점. 세계 야구사에 제가 이제 특파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 미국 애들하고 미국 기자들이나 야구인들하고 얘기할 때 포스트 시즌만 되면 이런저런 진기록 얘기 이런 거 할 때 제가 꼭 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 시리즈에서 한 투수가 4승 1패를 한 적이 있다. 전혀 안 믿어요. 거짓말인 줄 알고. 내력이요? 네. 그 무뚝뚝한 경상도 사투리로 내리겠대요. 야구를 잘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공돈이요. 동진이 폼. 얼굴 전체 다, 몸매까지 다요. 투수가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짜리? 글쎄 한 10억? 10억? 한 100억 정도 되겠죠? 한 뭐 1000만원짜리 안 되겠는가? 글쎄 뭐 돈으로 평가하면 뭐 한 제 같은 건 한 3억 정도 2억은 되지 싶어. 한 10억쯤? 얼마짜리? 얼마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야 어떻게 얼마짜리라니야. 팬들은 최동원의 모든 걸 담고 싶어 했다. 당시 부산의 안경점에서는 이른바 최동원 안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제품이 최동원 선수가 즐겨 사용했던 모델입니다. 최동원 선수가 이걸 끼고 나왔기 때문에 유명해져서 패션용으로 이 안경 구매를 많이 하죠.